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대기업형 OLED 장비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IT주가 살아난 다음에 시장의 순환매가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OLED 관련주로 그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원 규모의 OLED 장비를 발주를 했죠.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미 이제 K스텍이라든지 뭐 피로틱스, ICD 같은 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각각 수백억 정도 네, 규모로 장비를 수주를 했고요. 추가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OLED 가격 안정에 따른 보급 속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LCD 패널 감산으로 인해서 LCD와 OLED의 가격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수율 안정화로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OLED의 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고가라는 리스크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가격 하향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대중화에 대한 발판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OLED TV는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 대 중에 한 대의 고가 TV가 OLED TV라는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 그리고 내년에는 50%를 돌파하고요. 2027년에는 68%까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LCD보다 뭐 1000배 빠른 응답 속도라든지 뭐 전반적인 화질 측면에서 이제 OLED는 사실상 현존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중화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면 장비주의 수혜가 크게 닿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때문에 OLED 장비주는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가시성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장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롯데시스템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등을 내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양 250억 원 규모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죠. 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외형 성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통한 생산 능력 확보로 이제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큰 매력은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가격 매력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은 꽤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주가의 하반 경직성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예상 PER이 5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IT 안쪽에 있는 섹터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올해 3월에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된 구간은 아닌데 7,000원대에서는 강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이 이제 5월 달에 형성되어 있고 이제 작년 9월, 10월에서도 매물대를 밟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7,000원 전후에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8,000원 1차적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6,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장비주 기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롯데시스템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의류 OEM주에 관련된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고 부담이 지금 덜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의류 OEM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이제 북미나 그다음에 이제 유럽 관련된 의류 업체들의 이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OEM 업체가 뭐 작년 이후서부터 지금 의류 업체들의 이제 재고 확산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의류 업체들의 이제 재고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는 2분기에는 저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 의류 업체들의 이제 소매 재고 증가율이 지난 8월 달에는 이제 31%였는데 5월, 4월 달에는 5%로 그런 하락폭이 상당 부분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 의류 업체들의 실적도 2분기에는 저점을 찍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의류 업체들의 재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아마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발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경기의 둔화 없이 이제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커지면서 의류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발주하는 새롭게 발주하는 그런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의류 OEM 업체의 입장에서는 단가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OEM 업체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한 번씩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세실업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세실업은 이제 갭의 이제 OEM 의류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갭의 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여러 브랜드의 의류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월마트나 콜스, 그다음에 H&M에도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갭의 실적에 따라서 그 한세실업의 그 실적도 같이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갭이 1분기에 구조조정, 그다음에 매장 효율화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이 적자는 기록했지만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재고 관련된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27% 감소를 할 만큼 재고가 크게 줄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고가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새롭게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갭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갭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세실업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한 21% 감소한 한 4,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31% 정도 감소한 3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2개월 예상 PE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6.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업황을 하고 있는 대만의 OEM 업체인 마가로스의 경우는 18배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낮은 그런 이제 PER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그만큼 상승 여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11일 연속 지금 한 3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크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 18,000원 그 전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은 15,000원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OEM주 하반기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한세실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